잠시 뭐하쇼? 어머님 대기하는 거야? 나도 가도 돼? 오메신? 인역 1km, 110km, 박수형 단속 구간입니다. 단속에 출발하십시오. 김 회장, 약 1km 앞 시속 김똑강이 뭐 하시나? 김똑강이 아 혼자? 김똑강이가 그렇구만. 아 짜장면 먹을 사람이 없네 이거. 아 약 500m 앞 시속 110km 단속 구간입니다. 김똑강이 어떻게 된 거야? 김똑강이 좋아서 김똑강이 세상에 그러네. 그러네 세상에 김똑강이 알잖아 우리 스타일. 알잖아 우리 스타일. 알잖아 우리 스타일. 야호 청주 지나갑니다. 알잖아요 우리 스타일. 잘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스타일.
사람이 그래요. 용인 가고 있어요. 거래처 가고 있어요. 아니요, 그냥 출근만 합니다. 나는 그냥 물건 오는 거 보고 거래처들 가고 싶은데 가지요. 고기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가지고 갑니다. 긴 차로 달립니다.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깜봅니다. 돈 벌었구나 하고 읍소를 합니다. 바꿔달라고. 야, 원래 저 어디 법원이나 이런 데 갈 때 휠체어 타고 가잖아요. 목발 짚고 반자복 입고 똑같습니다. 거래처들도 맹심 없어. 급하게 회전하는 데우다. 트랙터가 무시한다고 우리는 무시를 방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영업하러 갈 때 나는 나는 그냥 설렁설렁 좋은 차 끌고 가면 1억만 깔아주세요, 5천만 원만 깔아주세요 합니다. 그건 계약하러 가는 사람들, 영업하러 갈 때는 보험회사나 이런 사람들은 깔끔하게 입고 가야지. 야, 교회 갈 때 씨 그지같이 입고 가면 되냐? 깔끔하게 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시골집 갈 때 씨 그지같이 입고 가면 되냐? 야, 나는 지금도 오늘 또 반바지 입고 갔다 왔다. 야, 교회 가는데 반바지 입으면 돼야 안 돼? 야, 동남아는 씨발 반팔 입으면 돼야 안 돼? 교회 가는데 반팔 입으면 돼야 안 돼? 그래, 교회 가는데 무슨 반팔을 입었다고 막 그 믿음이 없고 뭐 긴팔 입어야 돼? 뜨거워 죽겠는데? 아니, 그건 아니잖아. 어?